오케이, 재우, 애플레벨 첫 번째 단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초콜릿. 초콜릿 한번 써볼까요? C-H-O-G-O-L-A-T-E. 오케이, 무슨 C예요? 이름 C. 그러면 문장 속에 쓸 때 뭘 따져봐야 돼요? 하나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셀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죠.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그 다음에 따지는 거죠.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고 나서 문장 속에서 얘가 하나인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인지 따지는 거죠. 그래서 따져본 결과는 셀 수 없어. 셀 수 없습니다. 예. Chocolate. 그래서 Make sure. Make sure는 실제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Make sure that you go there. 오케이, 이 표현은 너 꼭 거기 가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똑같은 표현은 이런 표현도.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위에 걸 더 많이 씁니다. 이거 뭐한대 시계? 대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입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 들어있고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얘 만나서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make sure 꼭 하세요. 상대방한테 거기에 꼭 가라고 당부하는 표현. 오케이. 그러면 이거 꼭 드세요 라고 당부하는 표현. make sure that you eat this. 오케이. 겉 만드는 that은 흔히 생략됩니다. 이거 꼭 드세요. make sure you eat this. make sure you eat this. 구하는 표현이고요. Make sure.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한번 써볼까요? B E C A U S E. 헤이, hey, AU는 뭐가 된다 했더라? 어. O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because. Because 무슨 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는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다가 와야 된다. 이거 보세요. You go there. 무슨 뜻이에요? 'Because you go there. 내 뜻은 너는 거기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 should가 있나 여기? 양념 냄새가 왜 나지? 너가 거기에 가기 때문에. 이게 네가 거기 가야만 하기 때문에고요. 네가 거기 가기 때문에고요. 왜 너란 얘기도 안 한 양념을 왜 뿌립니까? 헤이. 다음. Fat. Okay. Fat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뚱뚱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kay. Be fat. 그래서 After. 아홉 시 이후에 After nine. 네가 저녁 식사한 이후에 After you eat dinner. Okay. 반대말은 이건 뭐예요? Before. 오케이. Be
before and after 이런 거 몰라? 성형 전, before, 성형 후, after. 뭐뭐 한 이후에? after. 오케이,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읽어보세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뭔 소릴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너는 저녁 식사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오케이,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네가 저녁 먹기 전에. Before you eat dinner. 읽어보세요. Eat dinner after you wash your hands. Okay, eat dinner after you wash your hands. 무슨 뜻일까요? 저녁 먹은 다음에 손 씻으라는 거예요? 'Before you eat'은 무슨 뜻이에요? 너가 먹기 전에. 그럼 'After you wash'은? 너가 씻기 전. 너가 씻기 후에. 씻기 후에? 씻은 후에. 아, 씻은 후에. 'Eat dinner after you wash your hands'은 무슨 뜻이에요? 저녁 먹어라. 오케이, 네가 씻은 후에. After you wash. 얘가 무슨 사라고요? 여기에 누가 더 안 보입니까?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오고? 누가 다. 누가 다가 오고 뒤에 있는 다자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꾼다니까요. You wash의 뜻은? 너가 씻다. After you wash의 뜻은? 너가 씻은 후에. Okay. You eat의 뜻은? 너가 먹다. Before you eat의 뜻은? 너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씻은 다음 먹어라. 그러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물이 있습니다. There is a water. 그래서 어는 무슨 뜻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 하나라는 뜻이고 뒤에는 셀 수? 없어. 하나라는 뜻인데 뒤에는 셀 수 없는 게 뭡니까? 오케이,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물이 있다. There is a water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표현에.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여기에 하나의 물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응? 오케이. 책 두 권이 있다. There are books. Two books. 오케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오케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There 물이 있습니다. There is water. 책 한 권이 없습니다. There is no book. There is no book. 책 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Is there a book? 책 두 권이 있니? Are there two books? 물이 있니? Is there water? Okay. 좋아요. 계속해서 Fat 아까 했고요. Fat. Hot summer. Hot summer.
썸 한번 써볼까요? S-U-M-M-E-R. 오케이. 썸을 저는 뭐예요? 썸을 전 우리말로 뭐예요? 예. 그럼 영어로 뭐예요? 썸을 다음은 뭐예요? Fall 다음 뭐예요? 예, 이거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나하고도 배웠던 건데요. 폼이 뭔가요? Spring. Spring. 겨울은? Winter. 뭐라고요? Winter.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Fall 말고 다른 말도 있는데요. 오람 있지 않나요? 오람? 가을 오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봄이 뭐라고요? Spring. 다음? Summer. 그 다음? Fall. 그 다음? 핫 썸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rite down 한번 써볼까요? W-R-I-T-E-D-O-W-N. 오케이. write down. write down. 다음 post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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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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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죠? S-T-A-T-U-E. 오케이. 그래, 조각상? Statue. Statue. 오케이. Statue.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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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Answer. 한번 써볼까요? Okay. 대답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 대답하다 할 때는? 하다 시. Okay. 반대말은 뭐예요? 뭐예요? 오케이. 물어보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ask. ask 대답하다 answer best title town river River. Huge. Imagine. 한번 써볼까요? I-M-A-G-I-N-E. 그래서 읽고 뜻. Imagine. Should. 한번 써볼까요? S-H-O-U-L-D. 누가 소리 안 나요? L?
갑자기 소리 안 나죠? 무슨 씨예요? 양념 씨. 양념 씨 should. Should. Must. 양념 씨 must하고 비슷한 뜻. Cool fall. Cool fall. Cool autumn. Cool fall. Visit. Visit.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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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Festival. Festival. 이거 볼까요? F-E-S-T-I-V-A-L. Festival. 예, 안녕하세요. Festival. 다음. Too much. Too much.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책. Too much. Too many books.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Water는 셀 수가 없어서 많은이란 표현으로써 개수가 많으냐 양이 많으냐 양이 많은 애는 뭐다? Much. 책은 셀 수 있으니까 양이 많은 거야 개수가 많은 거야 개수가 많은 건 뭐야? Many.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s. 오케이. Too much. Will be fat. Will be fa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가 들어가서 그 중에 양념씨 will은 능력이야, 미래야,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 미래죠. 됐습니까? 그냥 뭐 추측이라고 봐도 돼. 그럼?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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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H-A-P-P-E-N. 무슨 씨예요? 하다시. Happen.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something bad가 뭐 했었다? 발생했다. Happened 했었다. When? 어젯밤에, 아, 지난밤에, last night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어제 생겼어.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지연이 오세요.